홍쌤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춘향전에 이몽룡은 남원사또의 아들로 최기의 딸인 춘향과 백년 가약을 맺었으나 서울로 승진하여 올라가는 아버지를 따라 춘향과 이별하고 떠나게 됩니다. 학문에 정진하여 문과에 급제, 전라도 암행어사가 되어 남원에 내려와 탐관오리 변학도를 파면시키고 사경에 빠진 춘향을 구출, 벼슬은 영상에 이르러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소설 같은 얘기가 소설이 아니고 실화에 근거한 스토리라는데 그 사례를 찾아보면 경상북도 봉화군 이몽룡 생가 개서당이 있습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 개서 성이성 선생이 건립하여 자제들의 훈학과 후학 양성에 힘쓰던 곳입니다. 성이성은 창녕 사람으로 남원 부사를 지낸 부용당 성한의 선생의 아들로 인조 5년 문과에 급제하여 전주 부사 등 고을 수령 6개, 어사 4번을 지냈습니다. 한국 최초의 최고의 로맨스이자 4대 국문 소설의 하나로 꼽히는 춘향전의 탄생 비밀이 성이성의 4대 후손 성섭이 지은 교화문고 3권의 변사또 잔치연에서 지은 금준미주시, 암행어사 출주시와 동일한 시가 발견되었습니다. 홍길동전과 같은 구전설화가 얘기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고전이라는 게 놀랍습니다. 이몽룡이 장원급제, 어사와 받을 만한 실력이라는데 읽어보면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어사 이몽룡시, 암행어사 출주시 성이성, 금준미주는 천인혈이요 금술동에 담긴 좋은 술은 천사람의 피요 옥반가요는 완성고라 옥쟁반에 담긴 안주는 만사람의 기름이라 충루락시에 민누락이요 촌농 떨어질 때 백성들의 눈물이 떨어지고 가성고초의 원선고라 노랫소리 높인 곳에 백성들의 원망소리가 높도다.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